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티셔츠 만들기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는 미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이마루라고 하는 이 원단을 미싱하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이 다이마루는 미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니온 오바라는 그 다른 그 오바로크처럼 생긴 바늘이 두 개인 니온 오바라는 걸로 해야지만 미싱과 오바로크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싱은 박아놓으면 땡기면 틀어져요. 그러나 니온 오바는 한번 오바로크랑 미싱을 같이 하기 때문에 땡겨도 틀어지지 않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입는 데 있어서 약간 노하우를 플러스해서 티셔츠를 미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재단을 저번 시간에 재단을 해놓은 지금 옷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카라가 있을 거고, 이렇게 앞에다가 글자를 놓은 앞판도 있을 거고, 소매, 뒷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미싱을 하기 전에 간단한 다리미로 조금 틀을 좀 잡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는 카라 부분, 카라를 달기 전에 여러분들, 반을 일단 접으세요. 카라의 반을 일단 접으시고, 이렇게 직선적인 카라 부분을 곡으로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살짝 잡고,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자, 물을 좀 적신 뒤에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카라를. 자, 이렇게 카라를 살짝 땡기면서, 살짝 땡기면서 이렇게 휘어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곡이 돌 거예요. 겉을, 어깨 부분을 먼저 박아주는 거예요. 자, 먼저 어깨 부분을 겉과 겉이 만나게 한 다음에 끝에다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마르는 미싱으로 하는 게 아닌데, 미싱으로 할때 요령은 뭐냐면, 자, 먼저 시접 한 다음에 살짝 같이 잡고 땡겨서 미싱을 땡기면서 박아주세요. 그러면 뜯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뜯어지가.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늘어나지 않냐고 하시는데, 어깨가 다시 복원하기 때문에 다이마루는, 자, 시접을 놓고 대박기를 한 다음에 끝부분을 정확하게 맞는 다음에 같이 살짝 땡기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땡기면서, 이렇게 땡기면서 박으면은 뜯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어깨 먼저 박고, 그 다음에 펼치세요. 펼친 다음에 시접을 뒤쪽으로나 뒤쪽으로 넘기고, 자, 보이시죠? 뒤쪽으로 넘기고, 뒷판서부터 소매를 다룰 거예요. 자, 순서 잘 보세요. 어깨 먼저 받고, 소매를 놓고, 자, 이렇게 낫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앞이기 때문에 앞으로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매 부분을 끝을 놓고, 여기서부터 시접 놓고 박아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짝 두 개를 잡고, 살짝 땡기면서, 땡기면은 이 밑에 톱니바퀴가 쫙쫙 땡기면서 약간 늘어나면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나, 박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오기 때문에, 다이마루를 하실 때는, 미싱으로 하실 때는 살짝 땡기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살짝 곡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살짝 당기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낫지가 여기 부분에 정확하게 오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당기면서 어깨 낫지는 정확하게 어깨에 맞아야지만 돼요. 보시면은 어깨 낫지는 어떤 부분과 어깨 부분이 정확하게 맞고 있죠. 그 다음에 같이 시접을 당기면서 한쪽만 당기면 안 돼요. 같이 당겨야지 끝에 가서 안 맞기 때문에 같이 당기면서 미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은 상태에서 같이 당겨주세요. 살짝. 자, 땀수는 한 2 반 정도의 땀수를 놓고 자, 끝에가 정확하게 맞는 다음에 당기면서 시접을 당기면서 정확하게 당기세요. 그러면 당겨도 안 뜯어지는 거예요. 당겨도 안 뜯어지게끔 당긴 다음에 자, 한쪽을 박았으니까 마저 한쪽도 박아볼게요. 이번에는 앞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앞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낫지 있는 쪽이 앞쪽으로 와야 되겠죠. 낫지 있는 쪽이 앞쪽으로 온 다음에 자, 이렇게 끝을 놓은 다음에 대박기 시작하고 같이 살짝 당기면서 미싱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냥 평평하게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잡고 여기 늘어나면서 살짝 당겨주세요. 그래야지 입을 때 니온노바르라는 그 기계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자, 당기면서 미싱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쉽고 빠르게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게 굉장히 포인트이기 때문에 막 오바로크 막 이 부분 치고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는 그냥 뚝딱하고 뭐 한 2, 30분 만에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당기면서 요령과 포인트만 써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당기면서 하다 보면 끝부분을 딱 맞춘 다음에 당겨주세요. 당길 때는 두 개가 앞판, 뒷판 정확하게 맞는 상황에서 딱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소매와 소매를 맞잡아주는 거예요. 소매와 소매를 딱 맞잡고 시접을 준 만큼 미싱을 하는 거. 자, 어깨 만나야 되겠죠. 살짝 정확하게 박음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뭘로 했어요? 살짝 당기면서 너무 당기진 않으셔도 돼요. 어느 정도만 당겨도 입을 때 뜯어지지 않기 때문에 박을 때 살짝 당겨주시면서 살짝 당겨주면서 옆으로 쭉쭉 끝부분을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죠. 항상 길이와 품을 딱 맞춰놓고 당기면서 놓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쪽 부분도 해볼게요. 어떻게? 먼저 품의 끝과 끝을 만난 다음에 암홀 부분을 정확하게 선과 선을 맞잡고 당기면서 옆선까지 쭉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박을 때 말리니까 자, 말리는 부분을 살짝 잘 잡아주시면서 미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말리는 부분 잘 피면서 미싱을 당기면서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입을 때 다 뜯어지지 않아요. 당기면서 하는 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아까 이렇게 휘어놓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자, 휘어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둘이 맞잡아서 박아주세요. 맞잡아서 두 개를 얘는 당길 필요 없어요. 당기시지 마시고 그냥 놓이는 대로 쭉 한번 박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면 이게 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목에다가 다시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무슨 포인트냐? 자, 이 목을 여기다가 다는데 균등이 있게 당겨서 달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작. 자, 두 개를 지금 맞잡고 옆 어깨선에랑 맞추면 안 되고 그 뒤로. 자, 이거 잘 보세요. 어깨선이랑 얘랑 맞추면 안 되고 뒤로 한 1인치 정도 넘어가게끔 박음선, 카라를 박음선은 1인치를 넘어간 뒤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접이 이 시접과 여기 만난 시접들이 한 공간으로 들어가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어깨 점서부터 1인치 정도 뒤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건데 카라가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자 노르발에다 넣고 자 몸판은 늘어나지 않게끔 카라 부분만 좀 당길게요. 카라 부분만 좀 당기면서 해야지 카라 부분을 당기면서 쭉 나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당기면서 살짝 당기면서 놓이게끔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세요. 아,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티를 4일에 거쳐서 처음에 뭐였죠? 카피하고 코코 기억하시죠? 코코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단하고 꾸미고 미싱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티셔츠 30-40분 1시간 안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뚝딱뚝딱 하고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전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처음 제가 한 것처럼 처음대로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완성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뭘 만들 것인지 여러분들 항상 림바를 주의 깊게 유튜브를 확인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 알찬 옷 만들기를 가지고 제가 다시 올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